아, 마지막에? 예, 예. 예.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제160차 정책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계호 정책위 의장님께서 먼저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단통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단통법은 우리 국민들에게 희대의학법이다 이렇게 불려왔습니다. 도입 취지도 그럴듯했고 또 제도 시행 후에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의 가격 담합을 부추기고 모든 국민들이 사실상 따지고 보면 공평하게 비싼 값으로 휴대폰을 사게 만드는 정말 그래서 악법 중의 악법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통신비 걱정을 덜겠다면서 단통법을 들고 나왔을 때 이미 우리 국민들의 편익 감소, 차별의 음성화, 그리고 편법적 보조금 지원 확산 등 부작용이 참으로 크기 때문에 당시부터 강력하게 반대하고 또 그 부작용을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단통법 시행을 강행을 했고 또 이 법 시행으로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하향 평준화가 되고 요금은 도리어 상향 평준화가 되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우리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단통법 개선과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습니다만은 이에 대해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단 한 번도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하거나 또 이 상황을 추진해 온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도리어 단통법을 폐지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들의 우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반대에도 이 법을 강행했던 것은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새누리당이었고 그 당시는 박근혜 정권이었습니다. 단통법 폐지에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는 것이라면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을 호갱으로 만들고 대기업만 배부르게 했던 잘못된 법 시행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국민들에게 먼저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반성은커녕 국회 과방위하고도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단통법 폐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가 갑작스러운 단통법 폐지 이후에 우리 사회가 겪게 될 혼란과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원책도 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통법을 폐지할 경우에 이용자들의 차별적 보조금 지원의 문제 그리고 알뜰폰 사업자 및 제4 이동통신사의 고사 우려, 디지털 정보력이 취약한 국민들의 어려움 등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개선책이나 대안도 없이 급조된 정책을 총선 시기에 맞춰서 발표하기에 급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단통법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공약과 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선거용 포퓰리즘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부터 성실히 참여해서 국민들 앞에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간곡히 당부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2일 충남 서천 특화시장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삶의 터전과 생업수단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신속히 서천 특화시장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검토하고 즉각적인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설 대목을 앞두고 참으로 망연자실해 있을 상인들에게 임시시장을
조속히 개설을 해드려야 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전통시장의 화재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차제에 검토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촉구합니다. 전기적 요인이 가장 큰 화재 요인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노후된 전기시설에 대한 교체 그리고 소화시설 및 안전설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이 기회에 모든 시장에 대해서 실시할 것을 거듭 촉구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날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참으로 엽기적인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생 일군 터전이 잿더미로 변해버린 눈물의 현장. 거기에 권력은 참으로 권력의 눈먼 현장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국민들의 아픔조차 권력과 선거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을 한 것입니다. 이번 서천시장 현장은 지난 2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경험했던 윤석열 정권의 실상을 모두 집약을 해서 보여주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생은 뒷전, 국민은 병풍. 오직 용산 권력의 공과를 위해 달려온 지난 2년 아니었겠습니까? 이러하니 정부와 여당이 발표하는 최근의 포퓰리즘 공약 시리즈도 결국은 선거용 공수표만 남발한 것이 아니냐며 국민들은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날 정부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 발표로 망연자실해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또 자영업자들에게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대형마트 규제 완화는 법 개정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그래서 그동안 관련 상임위에서 수차례 논의 중이었습니다. 이 사안에는 소상공인들과 대형마트 근로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또 그래서 더욱 숙련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대형마트 규제 하나로 주변 상권에 미칠 영향평가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또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된다고 줄곧 윤석열 정부에 촉구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런 국회와 국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습니다. 일단 표부터 꼽고보자는 정부 여당의 이런 얄팍한 속셈 때문에 이 사안에 얽혀있는 많은 국민들이 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갈등만을 유발하는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 발표를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국민 편의는 물론이고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좀 순서를 좀 바꿔서 문진석 부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지난 22일 밤 충청 서천 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00곳 이상의 점포가 전소되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불의의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서천시장 상인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피해 복원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천시장을 방문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난 후 20여 분 만에 돌아갔습니다. 현장에서 대통령을 기다리던 상인들이 분노에 차 안 만나고 그냥 가는겨? 우리 얘기 좀 들어달라고 외쳤지만 상인들의 목소리는 외면받았습니다. 서천시장 화재 현장은 상인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채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세기의 만남만 남겼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삶의 터전이 불타버린 참혹한 민생 현장을 그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과의 화해를 위한 정치 무대로 전락시켜버린 것입니다. 상인들은 분노로 치를 떠는데 현장 상인 모두가 대통령에게 박수로 감사를 보냈다. 대통령실의 자화자찬을 듣고 있자니 얼마 전 뇌물 혐의자를 몰카 공작의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말이 떠오르면서 정말 괴기스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국민의 아픔을 공감조차 못하는 정말 비정한 정권입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상인들 역시 그들에겐
국민도 동료 시민도 아니었나 봅니다. 그들에게 국민은 누구인지 무엇이 민생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이번 만남을 계기로 봉합되는 모양새입니다. 약속 대련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련의 사태는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비대위 체제의 유일한 관심사가 자신들만의 권력투쟁과 김여사 구하기뿐이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위기에 봉착한 민생 살리기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에 당부합니다. 재난 현장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고 오직 민생, 오직 국민만 바라봐 주십시오. 정부 여당이 집안 싸움을 하는 동안 국민의 삶은 내팽개쳐졌습니다. 윤 정부가 뜬금없이 카르텔로 몰아붙이던 R&D 사업의 예산 삭감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 세대가 떠안게 되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정부가 예산 삭감을 이유로 R&D 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의 청년 채용 의무를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이 완화이지 사실상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없애는 비상식적인 행태입니다. 그토록 중요시하던 윤석열 정부의 청년 정책은 어디로 갔습니까? 청년 일자리 윤석열 정부가 앞장서서 없애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의 잘못된 말 한마디와 그에 굴종하는 정부가 젊은 세대의 꿈과 희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7조 원에 달하는 EU 시장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EU 탄소 국경 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탄소 배출량 보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인데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차후 조직 개편 시 전담 조직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소 잃고 양강 고치는 늑장 행정입니다. 전문성 없는 외교관 출신 장관의 무능력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국정기조를 바꾸십시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떤 비판에도 변명 안 된다고 했던 본인의 말을 스스로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경제는 민주당 홍성국의 경제 브리핑입니다. 경제는 민주당 경제투표 브리핑 하겠습니다. 방금 1시간 전에 8시에 4분기 경제성장률과 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발표됐습니다. 연간으로는 예상대로 1.4%, 그리고 분기로는 전기 대비 0.6%였습니다. 4분기 경제는 아주 단순하면 이렇습니다. 순수출이 0.8% 늘고 민간 내수 소비가 마이너스 0.2 되니까 0.8 마이너스 0.2 되니까 0.6이 나왔다. 나머지는 아무런 변동도 없는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큰 그림으로 보시면은요, 오늘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다른 나라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소매 판매 계속 늘고 있고요. 우리나라 언론에서 요즘 중국 때리기 아주 열중하고 있는데 중국이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5% 내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내수 판매도 늘고 있어요. 반면에 미국이랑 한국이랑 단순한 소매 판매입니다. 이거는 전체 소비라기보다도 어떤 물건을 사는 거죠. 생필품들 뭐 산다라고 봤을 때 2019년 대비 한국은 2-3%밖에 안 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15% 정도 늘었죠. 소비가 4년 동안 거의 늘지 않은 경우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소비가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2021년 말, 2022년부터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다른 의미로 놓고 보게 되면 한국의 GDP 대비 소비라는 것이 2019년 코로나 이전 수준에 현격히 못 미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내수가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숫자로 나옵니다. 이 이면에는 지역 간의 차별도 있습니다. 세종이나 서울 같은 수도권 같은 지역들은 카드 사용액으로 한번 이렇게 보니까요. 많은데 그렇지 못한 지방 소멸되는 지역들의 카드 사용액은 여전히 매우 부진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연일 증시 부양책들을 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수가 나쁘니까 유통, 건설, 금융 같은 내수업체들의 주가 수준들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투자가들이나 우리 그림으로 보듯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6대 산업, 경총에서 분석한 건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로봇, 한국의 미래를 먹여 살릴 산업들입니다.
이러한 산업들의 수출이 2018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전체 수출의 31%였어요. 그런데 2020년에 27%이고요. 지난해는 더 줄었을 겁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동기간 중에 대만은 39%, 전체 수출의 39에서 48% 정도 됩니다. 이건 단순하게 TSMC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만 산업이 여전히 역동적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다른 선진국들, 독일, 일본, 중국, 미국들도 어느 정도 비중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한국만 유일하게 줄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 세계 이 6대 산업이 전 세계 수출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8.4%에서 무려 4분의 1이 줄어든 2020에는 6.5%가 됐습니다. 딴 나라는 웬만한 경우 다 늘어났습니다. 지금 본질적인 문제는 한국의 산업 기반이 매우 약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연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외치고 있는데요. 정부가 내놓는 정책은 전부 다 진통제입니다. 해열제입니다. 근본 치료와는 무관한 겁니다.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은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스스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드는 정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산업을 살리면은요. 정책 없이도 주가는 올라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될 수가 있겠습니다. 민주당은 총선을 통한 정책에서 한방적인 처방, 진통제가 아닌 한방적인 처방, 멀리 한국의 경제와 한국 주식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경제는 민주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신영대 부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전북 군산 출신 원내부대표 신영대입니다. 김건희 여사 때문에 나라가 온통 시끄러운데 그 논란들이 마치 불길처럼 번져가면서 대한민국 유상을 태우고 있습니다. 최근 월스트저널은 디올 손가방이 한국의 여당을 뒤엎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도 디올백 스캔들로 대통령과 여당이 혼란에 빠졌다고 역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국가 망신입니까?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이제는 국경을 넘어 해외 언론의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민의 안주거리가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대통령 분이 이렇게까지 외신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그마저도 필러, 성형시술, 주가조작, 명품백, 허위력서 이런 내용들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는 김건희 여사는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큰 배에 작은 구멍 하나가 생기면 처음에는 별거 아니겠지만 물이 들어차면 배가 침몰합니다. 김 여사 논란이 처음에는 개인적인 문제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국제적 관심사가 되어서 대한민국의 유상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결국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한민국 호가 침몰 직전까지 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라가 침몰할 위기인데로 역시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뭐 약속대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한동훈 대적에서 보내듯이 아무리 이쁜 후배라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동지이자 후배라도 김건희 여사를 건드면 안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앞으로 여당 내에서 김건희는 금기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건 수사뿐입니다. 국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하루라도 특검을 통해서 죄가 있다면 벌을 받고 죄가 없다면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에게 한 말씀 드립니다. 애처가 공처가 다 알겠습니다. 안에 지킨다고 거북고 쓰셨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망신의 나라가 침몰 직전입니다. 아무리 김건희 여사 아내가 좋아도 대통령입니다. 애민, 애국이 애처보단 먼저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유동수 수석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원내정책수석 부대표 유동수입니다. 최근 국회가 수은법 개정을 안 해서 폴란드 방산 수출에 지장이 있다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수은법 개정에 관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수출입은행은 현재 법정 자본금이 15조인데 납입자본금은 14조 8천억 원으로 한도에 근접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 상향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은의 법정자금 한도 상향을 위해선 사전에 몇 가지 문제점을 논의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 수은의 법정자금 한도 상향 이후에 실제 자본금 충당 계획이 부실합니다. 현재 14조 8천억 원인 수은의 자본금 중 현물 출자액은 9조 8천억 원으로 66.4%에 이릅니다. 현물 출자받은 현물 자산이 LH, 카이 등의 주식인데 이는 정부가 산은에 출자하고 수은이 다시 산은으로부터 출자받은 순환 출자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재벌 등 대기업 집단의 순환 출자를 해소하라고 하면서 정부는 공공연히 순환 출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수은은 이 현물 출자를 가지고 최대 5배의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말로는 공공기관 재정 건전성을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공공기관 재정을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수은의 법정자금 한도 상향 이후에 현금 출자 계획에 대해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수은의 신용 공연은 건전 경영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수은법 시행령은 수은의 건전 경영을 위해서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해서 자본금의 40%를 넘는 신용 공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폴란드 방산 수출에 자본금의 40%에 육박하는 6조 원의 신용 공여가 제공됐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차 계약 규모는 30조 원이고 폴란드 정부는 이 중 20조 원에 대해서 정부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15조 원인 법정 자본금을 2배에 30조 원으로 늘려도 폴란드 방산 수출에 추가 제공할 수 있는 신용의 최대는 5조 3,600억 원입니다. 수은법 개정만으로 폴란드 정부가 요구하는 정부 보증을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일부에서 수은법 때문에 방산 수출에 지장이 있다고 과도하게 부풀리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은의 신용 공여가 특정 국가, 특정 산업에 쏠림이 발생하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현재 폴란드와는 방산뿐만 아니라 플랜트 수출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방산 수출에 수은의 법정자금 40% 규모의 신용을 공여하고 추가적으로 플랜트에 신용이 제공된다면 폴란드에만 수은 자본금의 절반이 넘는 규모가 투입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경언이 있습니다. 특정 국가 특정 산업의 쏠림 현상은 수은의 건전 경영을 해친 일이 됩니다. 때문에 수은법이 개정돼 법정 자금이 상향되더라도 폴란드 방산 수출에 어느 정도의 신용 공여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전체의 정책금융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 공공기관이 공급한 정책금융, 정부 보증 규모는 2023년 10월 말 기준으로 1921조 원에 달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1860조를 넘는 금액입니다. 우리나라의 명목 GDP는 2013년도 1500조 8천억 원에서 2023년 2161조 8천억으로 약 1.5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10년 동안에요. 같은 기간에 정책금융 공급잔액은 770조 9천억 원에서 1921조 1천억 원으로 2.5배 늘었습니다. GDP 대비를 봐도 약 740조의 정책금융이 과도하게 지급됨으로써 정책금융의 버블이 발생한 것입니다. 정책금융을 현 시점에서는 저는 다운사이징 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이때 수은의 법정 한도를 상향시키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수출 산업이 대형화되고 장기화되는 추세에 맞춰서 수출입은행의 수출 금융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은의 법정자금 한도 상향이 필요
합니다만 전체 수출 산업과 우리나라의 정책금융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정 산업의 특혜가 돌아가도록 법이 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은법 개정은 자본금 출자 계획과 운용의 건전성 확보, 정책금융 공급 규모 등을 면밀히 따져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박주민 수석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서천시장 화재 관련해서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현장을 방문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으신 상인분들을 패싱했다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논란이 있자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이 150여 분 가까운 상인분들 직접 만나서 어려움을 직접 들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상인분들의 말씀은 이런 대통령실의 해명과는 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상인회장님 인터뷰를 보도한 언론 매체의 보도를 보면은 상인 중에 만난 사람은 자기 혼자밖에 없다. 그것도 한 10초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아침에 인터뷰, 라디오 인터뷰를 한 서천시장 상인분은 2층에 대부분의 상인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1층에 왔다 간 대통령을 본 상인은 많아봤자 몇 명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대통령이 방문하고 돌아가는 것을 위에서 보고 내려가서 만나려고 시도를 했는데 누군지 알 수는 없지만 막아섰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만나러 내려가는 것을 막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시도 상인들을 패싱한 것처럼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은 서천시장에 왜 방문한 겁니까? 둘이 사이가 여전히 좋다는 걸 꼭 서천시장에서 보여줘야 됐습니까? 알 수 없는 일이고요. 오히려 시장 상인분들의 분노만 자극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서천시장에서 자기들의 사이가 돈독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핵심이 바로 김건희 씨가 수수한 명품백입니다. 명품백을 둘러싼 갈등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사건의 본질은 함정 취재고 김건희 씨가 받은 건 대통령 선물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KBS 같은 공영방송도 비밀 취재가 아니면 취재가 불가능한 것이 명백하고 그 이유를 공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밀 취재를 허용하는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정 취재라고 해서 무조건 위법이다 불법이다 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와 유사한 함정 수사의 경우에도 함정 수사가 불법이 되는 경우는 아예 범죄를 범하려는 의사가 없는 사람을 막 자극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범위가 생기도록 범죄 의사가 생기도록 만든 경우에만 함정 수사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근데 두 차례 선물을 건네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카톡으로 선물 관련돼서 메시지를 넣으니까 반응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없었던 범위를 생기도록 만든 불법한 함정 수사의 유형에도 포함되기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무와 관련돼서 수령한 선물입니까, 이게? 대통령 선물이 되려면 그 조건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직무인데요, 도대체? 그래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이 사건을 함정 취재, 범죄인 함정 취재에 김건희 씨가 피해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의 프레임짝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신영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 엄정하게 수사가 좀 돼야 됩니다. 권익위 조사든 이루어져야 됩니다. 뭐 사과 운은 하고 말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시 사이 좋아졌다고 끝날 문제도 아닙니다. 그 둘이 사이가 좋든 안 좋든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져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제가 좀 발언을 좀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민의 고통과 불행 앞에서 정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묻습니다. 어제 전남 곡성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깔려 죽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대재해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앞두고 준비 부족을 이유로 정부 여당이 유예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준비는 누가 해야 합니까? 정부의 지원으로 중소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왔어야 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아무 일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연기하자고 합니다. 만약 유해 조치 후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질 겁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책임질 겁니까? 윤석열 정부가 시민 불편을 이유로 플라스틱 빨대를 연장 허용하자 종이 빨대 공장이 망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 허용은 종이 빨대 공장을 망하게 했고 중대재해법 유예는 또 누구를 죽게 할지도 모릅니다. 중대재해법 유예가 되면 제2의 김용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생명을 존중하는 나라입니다. 일하다 죽는 위험을 피하자는 것은 모든 국민이 바라는 바입니다. 중대재해법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의 목적입니다. 만약 다시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한다면 오늘 또 누가 죽을지 모릅니다. 정부 여당은 속이는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죽이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이어서 홍익표 원내대표님 말씀 있겠습니다. 그 앞서 여러분들이 서천시장 그 재난과 관련돼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꾸 이 일부 뭐 유튜브나 또는 여당 측에서도 자꾸 가짜 뉴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어이없는 그 정치쇼 때문에 비판 여론이 높으니까 민주당은 가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당을 대표해서 저와 행안위 간사 그리고 산업위 위원으로 옆에 있는 신영대 의원이 함께 갔었고요. 충남 도당의 우리 도당위원장 그다음에 그 지역에 군수를 지냈던 나소열 그 전 군수 등 모든 분들이 함께 그 자리에 그 함께해서 소방대장으로부터 화재 현황에 대한 브리핑도 현장에서 받았고 또 상인 대표 및 그 몇몇 그 상인의 대표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지원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 논의된 내용을 2층에 있는 상인분들 한 100여 분 이상 계셨는데 그 자리에 제가 가서 다 소상하게 직접 설명드리고 한 분 한 분 제가 일일이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 왜냐하면 지금 모든 그 재산을 그 모든 재산이 잿더미가 됐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19 때 지원된 자금의 원리금 상환이 지금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이 원리금 상환을 6개월간은 유예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안은 산업 그 산자위 소관이기 때문에 다음 주 중으로 산자위를 긴급 소집해서 이 내용을 해당 중기부에게 요청을 해서 입장을 받아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파트는 이제 행안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재난 지역으로 선포한 문제와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예비비 및 그 재난과 관련된 교부금 지원 등을 포함한 내용들은 행안부와 협의해야 될 내용입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상인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이 그 임시시장을 조기에 개설하는 겁니다. 근데 임시시장도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상인회 회장과 제가 얘기해서 그날 현장에서 약속한 것은 임시시장을 두 군데로 그 해야 되는데 서울 대목 앞두고 바로 장사를 해야 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시 텐트로 해서 한쪽에 설치를 하고 다른 한쪽에는 최소 이 시장 신축된 시장이 건설되기 그 마무리되기까지 한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필요할 가건물 건설을 한쪽에서 해야 됩니다. 그게 최소한 몇 개, 한 두세 달은 걸릴 거예요. 그것을 해야 될 기간을 별도로 해서 두세 달 임시적으로 해야 될 텐트 가설 시장과 그 다음에 가건물을 통해서 1년 이상 사용해야 될 건물을 분리해서 빨리 해서, 그 영업 활동에 차질이 없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행안부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역시 행안부를 대상으로 하는 행안위를 소집을 하겠습니다. 양 위원장, 그 상임위원장에게 즉각적으로 그 상임위 개최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일은 민주당이 합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본회의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법이 몇 개 있습니다. 모든 법 하나하나가 소중하지만 특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주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법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260여 명이 넘는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그 대선 때는 약속했던 이 법을 여당이 차이피 미루다가 우리 당이 국토위에까지 여당 퇴장하에 우리 당이 일반 그 단독으로 처리한 후에야 이제서야 겨우 달빛철도법에 합의를 해줘서 늦게나마 다행입니다. 수도권 중심의 그 양극화에서 이제는 동서를 연결하는 다극화 시대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하는 도시가스법, 이건 약자와의 동행입니다. 그리고 소방관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지원을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법, 이건 우리 사회 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우리가 예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험사기 방지법, 전통사찰 보조 및 지원법 등 모두 79건의 법안이 오늘 처리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오늘 본회의장에서는 강성희 의원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폭력 행사 그리고 거짓 해명에 대한 문제가 다뤄질 내용입니다. 강성희 의원의 신상 발언과 함께 국회의장이 입법부를 대표해서 대통령과 정부 측에 강력한 유감 표명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야사당 대표가 의장과 협의해서 의장께서 그러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 국회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무시와 대하는 그 입법부를 대하는 태도 이 문제가 경호처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 통과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과 정부 측에선 어떠한 제가 얘기했던 조건에 어느 하나 응답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지난 2년간 이 준비가 안 된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정부 측의 사과도 없었고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유예될 2년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과 예산 투입할 것인지 가져했지만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습니다. 정부 측은 냈다고 하지만 기존 그 정부 안에 재탕삼탕에 불과했고 제가 분명히 11월 23일 날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산업안전보건청이 그 핵심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그 시행되면서 현장에 혼란이 있다면 준비하지 않고 또 민주당의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어달라는 우리 당의 요구까지 걷어찬 정부 여당이 그 책임을 다 져야 될 것입니다. 이 사안은 고용노동부가 참 말이 안 되는 지금 그 거짓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산업안전보건본부로 2021년에 승격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청으로 승격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여당의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본부를 만들면서 조건이 산업안전보건청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전 단계로서 산업안전보건본부를 만든 거였습니다. 그것은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당시 행안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그리고 담당 실국장들 불러서 제가 이 내용을 몇 차례나 강조했습니다. 제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고용노동부가 반박을 하십시오. 이태원 특별법 대통령께서 아직까지는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지난 그 아주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큰 추위 속에서도 유가족들이 2만 1000배를 했습니다. 유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을 대통령께서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통과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중소기업을 위해 애쓴다면서요. 어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김기문 회장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에와 함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하도급 위탁거래 등을 하는 경우 열악한 협상용으로 불공정한 간행에 시달려왔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해 11월 여야 합의로 산자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에. 여당 의원 법까지 병합해서 여야 의원들 법안을 병합해서 합의 통과한 겁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법사위가 잡고 있는 것은 명백하게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의 권한 남용입니다. 법사위는 자구책의 이외에는 본인들이 관여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국회법 정신입니다. 이 법 계속 법사위가 잡고 있으면 절대로 자시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여러 차례 김도 법사위원장한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에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김도 법사위원장과 법사위는 이런 식으로 법안을 해태해서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부처들이 해당 상임위에서 막을 수 없으면 법사위로 달려가서 법사위 가가지고 그 법사위원 한 명만 반대해도 잡을 수 있는 구조를 김도 위원장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국회가.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고용의 8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 성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에 미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에 각성을 촉구합니다. 이 법안 다음 2월 1일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산자위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된 법안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 가지 얘기하는데 명품백 관련된 것은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검찰 수사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 방치하고 있고 마치 사과하면 일이 끝날 것처럼 대통령실과 여당 측이 얘기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법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자기들끼리 합의하면 법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는 이 명품백 문제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그 수천만 원짜리 그 보석을 해외 때 착용한 것 때문에 논란이 되니까 지인으로부터 빌렸다고 하는데 그것 빌린 것 자체도 문제가 됩니다. 그것도 법 위반입니다. 뇌물죄가 적용됩니다. 고가의 보석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임대해서 리스해서 비용을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도 빌렸다고 그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해명입니까? 누가 개인이 착용하는 보석을 지인끼리 빌려주고 합니까? 명품숍을 들어가신 것도 뭐라 그랬죠? 뭐 호객행위를 해서 갔다고 하잖아요. 어느 나라에도 명품샵은 호객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명품샵을 그래도 한 번이라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압니다. 호객행위하는 명품샵은 명품샵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냥 문화탐방으로 대통령 부인께서, 영부인께서 그냥 상품 문화 차원에서 갔다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면 송구하다면 끝날 일을 호객행위라고 또 거짓 해명을 하니까 거짓이 거짓을 낳고 그러한 거짓이 반복되면 불법 행위를 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과 불법을 아무렇지 않게 지금 대통령실이 자행하고 있고 그것을 정부 여당이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